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존재합니다. 그중에서도 맛있지만 건강에 해롭고 맛있지만 살찌울 수 있는 이 수많은 불량 음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안 좋을까를 대결하는 코너 이 불량 미식회 첫 시간입니다. 자, 항상 알고 있다시피 1회이자 마지막 회가 될 수도 있는 불량 미식회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콜라입니다. 사람들은 콜라가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로 콜라를 이 콜라 대신 마시기도 하는데요. 그렇다면 과연 콜라를 꼭 마시고 싶다면 이 제로 콜라와 콜라 중 이 어떤 걸 마시는 게 더 좋을까요?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로 콜라가 훨씬 좋습니다.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콜라나 제로 콜라나 둘 다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. 이 콜라와 제로 콜라의 성분은 설탕 빼고는 전부 똑같거든요. 이 제로 콜라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 그나마 나은 이유는 뭘까요? 우선 아스파탐은 설탕이랑 비슷한 맛을 내지만 이 칼로리가 훨씬 적습니다. 이 제로콜라 한 캔당 방울토마토 한 개 수준이죠. 그리고 아스파탐은 당뇨 환자에게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인공 감미료로 전 세계적으로 6천 개가 넘는 이 많은 식품에 쓰이고 있습니다. 즉 칼로리는 적으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. 반대로 콜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콜라에 들어있는 설탕은 여타 탄수화물에 비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흡수가 빨라서 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이죠. 이 칼로리만 따져도 하루에 콜라 500ml를 마시는 경우 이걸 제로 콜라로 대체하면 1년이면 81,760칼로리를 덜 섭취하게 되고 이건 지방으로 치면 약 10.6kg가 덜 찌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굉장하죠? 네. 다만 어디까지나 제로콜라는 이 콜라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지 이 제로콜라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이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아스파탐은 이 단맛을 인식하는 감각 수용체를 자극시켜서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만들거든요.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제로콜라를 먹는 사람들이 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비만율이 50%나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 와 진짜 콜라 먹고 싶다 하면 그 대신 제로콜라를 먹고 이 제로콜라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오우. 요호호.